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시아의 한국인 2부 세션의 커리어 세션의 이 모더레이터를 맡은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니다. 뭐 저를 잠깐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만든 그 유니콘 팩토리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 유니콘 팩토리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 뭐 이런 매체들, 신문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챙겼는데 저희 이제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의 또 성장 동력이 스타트업에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뭐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 이제 뭐 기업들, 투자사분들, 뭐 지원 기관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출범을 한 단체의 집단이죠. 거기가 이제 유니콘 팩토리라고 하고요. 네, 저희 이제 이 세션을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발표를 쭉 들으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제 우리 어떤 뭐 세상이 만만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너무나 뻔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뻔해서 또 해외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사전에 이제 저희 참석자분들 모집을 할 때 받았던 질문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 때 이제 생각하는 단계에서 최종 결심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이 결심으로 바뀌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좀 더 궁금한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장님부터 먼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 장점과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를 결정할 때 너무 크게 고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싶으면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일단 저는 한국을 그때 떠나야겠다라고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도 만류했었거든요. 부모님이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만류를 했었어요. 중국이 요즘에 공기가 안 좋다더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근데 이제 부모님의 마음으로서는 그러셨겠죠. 아무래도 뭐 고등학교 때도 뭐 이제 해외에 있었고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계셔서 부모님이 대학교 때는 이제 서울에서 떨어져 지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니까 점점 더 가까이 있고 싶으셨겠죠. 근데 사실 그게 저에게 큰 고려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부모님은 아직 짱짱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보여드렸다 싶었듯이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인생 시간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내가 뭔가의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크게 고민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윤식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처음에 해외 취업을 할 때 계속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나가서 취업 생활 한 건 아니고 그 한국에 있을 때 결정이 달고 간 거였기 때문에 도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일이 됐을 때 가고자 했었던 어떤 판단을 했던 거는 저는 그 어떤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좀 약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가 좀 이렇게 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좀 얻을 게 뭐가 더 있을 것이고 무엇에 이를 것이다 이런 거라기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합당한지를 먼저 되게 많이 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판단을 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해외 취업을 해외로 나가자라고 했을 때 손해 뭐 이렇게 그때 당시 했었던 어떤 제 자신의 어떤 근거가 되게 괜찮았었고 그리고 일단 그리고 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컸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도전까지는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플랜을 하지 않았고 어느 날 찾아온 기회였는데 전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사실 그 생각이 컸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저희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 판단이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막 너무 따지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행동을 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다시 그 판단을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약간 아질러티가 더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서 그냥 제 마음이 뭐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그래서 사실 남편을 두고 갔던 것도 있고요. 일단 보험으로 남아라 내가 일단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아자일이라는 게 이제 최근 저희 그런 대기업에서 되게 키워드인데
그 단어를 모를 때부터 약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아니면 다시 딴 거 하면 이렇게 탄력적인 그런 마음 아니면 뭐 말지라는 탄력적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약간 결과론적인데 제가 홍콩에서 이제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계신데 홍콩 사람들과 싱가포르 사람들이 항상 이 약간의 경쟁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홍콩이 좋은 게 뭐냐면 싱가포르 너무 한국에서 멀어요. 근데 홍콩은 한국에서 너무 가깝고 3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주말에도 그냥 올 수 있고 그리고 세금 낮고요. 한국보다 훨씬 세금도 낮고 연봉은 높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홍콩 그 중국 영향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떠나서 지금 해외 인재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홍콩 정부에서. 그래서 그 비자도 잘 나오고 그래서 홍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두드려 보라고 좀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어도 되는 나라고 물론 중국어가 되면 더 좋습니다. 중국어가 되면 더 좋고 저는 중국어는 못하는데 그래서 가능성이 많고 많은 그런 베네핏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오늘 오신 세 분 모두 아시아에 계신 한국인 선배의 입장에서 그 추천을 좀 어떻게 하자면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나서 해외에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해외 취업을 도전하는 게 좋을지 어떤 측면이 좋을지 말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또 우리 여기 디렉터님부터. 이게 뭐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개개인의 그런 스토리와 그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일 해외 무대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일을 하는 게 본인의 목표다라고 하면 저는 뭐 가능한 하루라도 먼저 나오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작은 시장이잖아요. 전체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 작은 시장이고 한국 밖에 훨씬 더 큰 그런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어떤 그런 소프트 스킬들이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에서 잘 모르고 뭐 중국, 인도 뭐 이 정도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지 한국 인재들에 대해서는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세계 그 커리어에 좀 문을 두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네, 저는 말씀하신 것도 되게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직장을 약간 그 인생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그 자기 삶이랑 직장이랑 굉장히 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직장 때문에 좀 이렇게 되게 많은 게 바뀌고 또 직장으로 또 약간 내 자신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직장을 떠나서 약간 좀 인생이란 걸 봤을 때 한국에서 조금 경험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도 되게 괜찮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고 싶은 특정 나라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시는 게 좋겠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재밌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뭐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한국을 그 리스트에 넣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떤 그 한국인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뭔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분리된 어떤 객체로서 이렇게 뭔가 그 직장을 바라본다면은 그것도 나름 같은 나라지만 조금 신선한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두 분이 해주신 말 둘 다 엄청나게 공감을 하는데요. 정답은 없겠죠. 이제 우리가 각자 가는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디렉터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인의 소프트 스킬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지내면서도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단점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변화를 하려면 사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조금 더 일찍 배우면 좋다는 것처럼 좀 일찍 오게 되면 쉽게 변화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실 한국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 저도 한국에서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한국은 사수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잖아요. 일에 대해서 기본기를 처음에 잘 배울 수 있어요.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업계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수 문화가 굉장히 러프하기 때문에 그런 엑셀을 심지어 어떻게 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검색에도 안 나온 회사를 운 좋게 잘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운이라고 하는 것만큼 되게 막연하면서도 이 뭔가 이 준비하기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다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구글 검색에 없는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지금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근 1년 동안 뽑고 있는데 다 못 뽑았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크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니치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가 다 하지만 중국어는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저희는 중국 회사긴 하지만 글로벌 업무를 하고 있지만 메인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꼭 해야 되는 인재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사람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이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중국 회사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 가 계시는 게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근처에 가는 게 어렵잖아요. 일단 그 기회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채용을 할 때 늘 회사한테 말을 하지만 글로벌 회사들은 아까 디렉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시장이 메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그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HR 같은 경우도 글로벌 대기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람인이라든지 한국 로컬 그 사이트에 채용 공고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각각 중국 회사들도 각각 홈페이지가 있고 그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올리거든요. 그 공고들을 좀 주의 깊게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세 분의 이 발표를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결국에는 이거 이 세 분 모두 어떤 커리어를 중심으로 말씀 주셨지만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어떤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는 것뿐만이 커리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어떻게 그 문화에 또 녹아 들어가고 적응하는 것 또한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각자 또 그 해외 경험을 하시면서 이 부분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했다 또는 어떻게 녹아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부터 부장님부터. 다시 시작을 할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니어 때 갔었기 때문에 일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에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고 조직 구조도는 어떻게 돼 있고 누가 어디에 팀장이고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고 체계화돼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중국 이커머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체계화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빨리 변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SOP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비즈니스의 처음과 끝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게 이 조직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사람 그리고 저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는 게 저의 첫 번째 타겟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밥 먹이면서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밥정이 정말 무섭다고 밥 먹으면서 서로 개인 이야기 하면서 또 이제 회사 일 말고도 제 어려운 점들 그 해외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풀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일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그 발표 도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 특히 두바이에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일을 이 부분 어떻게 일을 해야 돼 물어봤는데 그 뭐 거기 이미 계신 분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했는데 그냥 뭐 그냥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매니저가 뭐 왜 이렇게 했어 해 가지고 이러이러 하니까요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하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선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해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뭐 아니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웠던 분위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누가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부딪혀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도 좀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부딪힘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 어디를 가도 일 열심히 한 사람을 이렇게 뭐라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간 안에 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그거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때부터는 좀 일하는 양이라도 좀 늘려보자 해서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일을 하자.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그런 거는 배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일에 있어서는 개발자는 좀 이렇게 좀 코드는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홍콩이다 보니까 사실 좀 문화적으로 적응하기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한국이랑 많이 비슷해서. 근데 이제 저는 업무 범위가 글로벌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비디오 콜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제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좀 노력을 한 게 처음 몇 분이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뭐 주말에 뭐 했니?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서 내가 더 알고자 하는 노력? 정말 일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이가 몇이고 뭐 힘든 일이 뭐 최근에 있었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도 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얘기를 건넨다던가 정말 그 사람의 내가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사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직원처럼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벌추얼이지만 우리가 서로 어떤 서로를 케어해주는 그런 동료다라는 그런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홍콩 내에서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콩 내에 저처럼 그 일을 하는 엄마인 워킹맘들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여러 정말 다양한 그런 산업에서 남편을 두고 온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만 남편을 두고 애들만 데리고 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남편 두고 애들 데려온 한국 워킹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런 끈끈한 동료애를 가지고 힘든 일을 서로 뭐 얘기를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또 일 외적인 면에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문득 또 든 궁금증인데 저는 이제 저도 토종 한국인이라서 저는 특히나 이 되게 오래된 약간 좀 뭐랄까요 상명하복 그런 구조가 있는 좀 그런 집단이다 보니 되게 꼰대들이 많은 편인데 어때요 그 해외에서 지금 뭐 어쨌든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 경험상으로 어떤 그런 꼰대라든가 꼰대 문화 같은 게 좀 그런 게 있었나요 어떻게 뭐 윤식님부터 이렇게 예.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없지는 않은데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싱가포르는 좀 특이하게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다 남이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내가 좀 비슷한 인생을 살았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이 좀 있는 거잖아요. 선배라는 것 자체가. 근데 좀 다 너무 다르고 뭐 나라도 다르고 뭐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선배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더 말씀드리자면 일에 있어서 좀 이렇게 사람이 개입된 일이 잘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 어떤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일이 되게 없었습니다. 그 뭐 누구의 의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의견이 합당한지가 의견에 집중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말했는가에 따라서 결정한 것도 저는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점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디렉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한국 회사와 비교하면 적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 회사보다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저 개인적으로 그런 문화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꼰대 문화가 됐건 뭐 그런 되게 수직적인 구조가 됐건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갔던 것도 있는데 뭐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한국 회사보다는 훨씬 더 당연히 수평적이지만 외국계 기업도 특히 이제 저희 슈나이더 같은 이런 대기업은 아무래도 높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과 또 그래도 직급이 낮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사이에 어떤 힘은 다른데 하지만 한국 회사 다른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문화는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 높은 사람 뭐 의사 결정자는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의사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의 의견적 이 최종 결정이 될 수는 있는데 거기 그 과정에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게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저도 처음에 이제 그 글로벌 팀에 처음 갔는데 되게 놀랐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CEO가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이제 홍콩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당연히 CEO는 글로벌 CEO인데 48조 매출을 하는 회사의 글로벌 CEO인데 뭐 혼자 다른 층에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임원들 층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같은 층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다가 복도에서 비디오에서만 보던 CEO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처음에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 인턴과 같은 공간에서 뭐 아침에 인턴에게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런 수평적인 문화에 처음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그런 수직적인 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있지만 한국 회사보다는 덜한 거는 확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디렉터님 대부분 다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 회사는 뭐 중국 회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중국인인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어가 경어가 없어요. 존재는 하지만 뭐 한국처럼 이렇게 경어로 분명히 나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뭔가 디스커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보스건 아니면 뭐 밑에 사람이건 서로가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의 로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내가 해봤는데 그래서 안 돼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 심플로우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제 의견에 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왜 저희 K 직장인이 하나의 어떤 밈처럼 그 언제죠 그 폭우가 내리고 할 때 돈 적이 있잖아요. 뭐 지하철에 물이 가득 찼는데. 맨발로 출근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어떤 하나의 K 직장인의 밈이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C 직장인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이런 그 글로벌 기업에 있는 분들의 그 하나의 그 직장형 이 직장인들의 모습을 밈으로 만들자면 좀 어떤 모습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중국부터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요즘에 그 개구리 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도 요즘에 개구리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중국에서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단어들 많지만 당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급성장을 했지만 요즘에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기회들이 점점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기회를 많이 못 얻으면서 그냥 여기에 안주한다 이런 말들도 존재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한국처럼 기존 이렇게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사에 정말 철저하게 가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일하는 문화에 있어서는 그런 아까 디스커션 하고 이런 거에 자유로운 거 말고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싱가포르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 너무 뭐 싱가포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출근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계속 재택이었다가 최근부터 이렇게 일주일에 3일은 출근해야 한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출근하고 있고 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고 뭐 다들 너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오시기도 하고 해서 다 달라가지고 특정한 개성이 싱가포르 회사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제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정형화된 편견을 좀 갖지 않으려고 저를 막 이렇게 사실 편견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이라서 너무 편견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이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좀 저도 그렇게 뭐 홍콩 사람들은 이래 아니면은 뭐 글로벌 프랑스 기업은 이래라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다들 개개인의 그런 개성에 있는 거지 어떤 특정 문화 때문에 오는 그런 밈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그 윤식님께 먼저 드릴 건데 이 네이버와 그랩을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단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네이버 안에서 그 라인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라인이 당시에 제가 입사했을 때 그 총 회원 수가 1억 명이었었는데 나올 때쯤에 7억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었고 이게 초로 세니까 뭐지? 뭐 1초에 10명인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또 그 직원들이 그걸 이렇게 발맞춰서 발전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빨랐습니다.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라인이란 단체가 예, 뭐 그 네이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버 안에서의 그 분리된 단체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단점 같은 거를 좀 그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결정이나 어떤 개발 그런 거나 굉장히 그게 스마트하고 되게 진짜 빠르고 되게 그 와중에도 야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불만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를 마찬가지. 왜냐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 한 1분만 얘기하자면은 되게 이렇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기 일본은 출장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iOS 7이 이렇게 나올 때였어요. 근데 iOS 7에서 그 보시면은 그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이전 화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라인은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야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대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음 출장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있는데 어떤 여고생이 라인으로 대화를 막 하다가 스와이프에서 전화를 하면 가더라고요. 옆 뒤에서 보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그 뭐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너무 그 감격스럽고 너무 이렇게 오히려 회사한테 되게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라인 했을 때는 일이 힘들고 되게 좀 그랬지만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프로세스나 어떤 그런 게 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지금도. 그랩은 그랩도 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저 막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도 좀 더 많거든요. 그 한 앱에 그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라인은 라인 뮤직도 하고 라인도 하고 뭐 라인 맨도 하고 되게 많은데 그거는 되게 많은 사람이 그 몇 개 없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되게 좀 스마트한 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모두가 되게 의지가 있고 좀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라인은 굉장히 빠르고 힘들게 일했지만 좋았고 그랩은 되게 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그 뭔가 선한 느낌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연관된 질문으로 또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 개발자로서 한국 기업이랑 싱가포르 기업을 비교한다면은 어디를 좀 더 추천하시나요? 그 만약에 뭔가 진짜 그 IT 기업으로서 뭔가 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한국 기업을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그 그랩 안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일을 잘하세요. 그 되게 빠르고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세심하시고 뭐 그 와중에서 실수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약간 희생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되게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막 뭐 이렇게 재밌어 하세요 되게 그래서 뭔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되게 뭔가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국 기업이 저는 맞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 좀 이렇게 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회사는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내 가치관은 그거 외에 좀 다른 곳에도 있다 뭐 이렇게 가족도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생활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건강이 더 중요할 수도 그렇잖아요. 그런 분은 저는 싱가포르도 추천을 합니다. 그 워라벨이 아무래도 그 싱가포르 좀 더 잘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윤혜원 부장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참고로 저기 이 싱플로우의 어떤 뭐 사업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주신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 질문들도 드리겠지만 일단은 커리어에 집중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 질문 드리자면은, 이 중국인들은 연봉에 따라서 쉽게 이직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또 경쟁사에서의 스카우트 제의도 많은 편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 비하면 이직이 너무 쉽고요. 아까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동남아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 요즘에 이제 알리바바가 예전에는 그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틱톡을 이제 중국에서 노인이라고 부르니까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 이커머스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재가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알리바바 쪽으로 오퍼를 많이 보내요. 그래서 하물며 이커머스 조직의 오피스 자체를 알리바바 옆에 둡니다. 그러면 인재들이 사실 그 지역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 거잖아요. 가정을 이룬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기에 둔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옆 회사로 출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직이 좀 쉬운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봉을 많이 이제 뭐 높이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IT 업계에서 이제 뭐 알리바바에서 틱톡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시즌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연봉을 좀 많이 높여서 가는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퍼 역시 사실 지금 추세 자체가 새로운 신규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알리바바나 아니면 징동이나 기존에 있던 전자상거래 업체 인재들에게 오퍼가 많이 날아오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은 저기 디렉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심플로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이 한 가지 직무를 굉장히 뾰족하게 다듬어야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일자리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약간 직무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T 쉐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파벳 T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쪽으로 이 내려가는 부분이 내 직무의 그런 깊이, 그래서 뾰족하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내가 내 직무를 잘 알고 있고 전문성이 있냐라는 부분이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한때는 약간 제너럴리스트, 약간 그 GM들처럼 이렇게 넓게 좀 많이 아는 그런 게 좀 추세였다면, 지금은 이제 기술 같은 게 이제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 이런 깊이를 또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깊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T에 이제 또 이 옆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깊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넓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테이크홀더 관리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이런 부분 이제 넓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깊이도 가져간 이런 T 쉐입의 커리어가 각광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궁금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글로벌 마케팅과 이 글로벌 HR 중에서 우리 디렉터님에는 어떤 부분이 더 맞는 직무였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왔습니다. 네, 저는 둘 다 사실 너무 좋아하는 그런 직무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마케팅을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HR을 했는데, 이게 제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좀 더 블링블링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오비스 뭐 그런 TV 광고도 말씀하셨는데, 좀 젊을 때는 그런 겉으로 좀 화려한 그런 마케팅 업무를 하고 그게 재미있었다면, 지금 좀 이게 나이가 든 지금은 그런 겉으로 뭐 이렇게 블링블링한 것보다는 정말 직원들, 사람에 관련된, 그러니까 직원들을 개발시켜주고 직원들을 서포트해주고 비즈니스 전략을
그런 사람 인재 전략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그런 업무가 지금은 제 인생에서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둘 다 다 매력이 있지만 본인이 둘 다 다 매력이 있고요. 본인이 어떤 면에 더 관심 있고 어떤 면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마케팅 스킬은 정말 어디나 다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가 됐건 마케팅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외부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고객 중심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능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저는 마케팅 스킬은 어떤 직무든지 굉장히 트랜스퍼가 가능한 그런 스킬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식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 사소한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절박한 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 질문입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당직 개발자의 경우 대외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것 외에 야간 근무 등 이런 근무 시간도 더 길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네, 답변드리자면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당직 개발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한 두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그럼 밤 11시에도 누가 물어보면 답변해줘야 되나 뭐 이렇게 했어서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조금 다행인 거는 저는 그 클라이언트 개발자다 보니까 그 뭔가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바로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뭐지 좋은 팀에서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었으면 당직에서 이슈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당직하는 동안에 너무 이슈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사실 그 팀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직 개발자가 편하도록 이렇게 뭔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좋은 안정성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잘 없어지고. 예,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도 당직을 몇 번 했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없으면 또 저도 좀 이렇게 편하게 뭐 이렇게 밀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좋았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장님께 드릴 질문인데, 아까 뭐 사업 계신 부분, 그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그 중국을 제외하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이 티몰 글로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어딘지 궁금해하신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업은 크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상품을 해외에 파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을 대항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몰 글로벌은 전 세계의 물건을 중국인들에게 가장 빠르게 선보이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티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유저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국내 도메스틱 유저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전쟁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독보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 다음이 유럽, 그리고 그 다음에 집중했던 시장이 남미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러시아랑 유럽 시장 모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의 타격이 왔었죠. 그리고 그해 때 그 전쟁이 난 올해 저희가 또 이제 계열사 분리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다시 돌이켜 보니 한국 시장이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는 거를 내부에서 이제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국 시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 솔직히 아직 저희가 부족한 게 많긴 하지만 유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가 최적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또 오늘 이렇게 질문에 답변해 주신 걸 보면, 아직까지 뭐 이 커리어를, 그러니까 이 커리어를 잘 쌓아왔지만 뭔가 더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분께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또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거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디렉터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한 2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얼마나 더 일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사실 제 개인 연차를 쓰고 나온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말 일을 잘하고 너무 훌륭한 한국의 인재들이 그 본인들의 꿈을 찾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형태가 됐건 저는 이제 여성이니까 뭐 후배 여성이 됐건 아니면은 뭐 남성분들이 됐건 제 경험을 통해서 다음 세대 분들이 본인들의 꿈을 찾는 데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진님. 네. 저는 그 어쩌다 보니까 그랩에서 있으면서도 투드매트라는 앱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회사 일은 저 그냥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기 그냥 열심히 하지만 뭔가 큰 계획을 사실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기 투드메이트는 너무 재밌어요. 그 제가 커리어 초반에 일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나란 이런 작은 사람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회사가 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런 열정이 한번 없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살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투드메이트 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매일같이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두근거린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향후 투드메이트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제가 주변 분들로부터 열심히 사는 주변 분들로부터 받았던 에너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좀 이렇게 프로덕트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계획이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좋은 투드매트를 만들고 싶다 이런 계획 정도가 있고 회사 일은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사실 한국에 들어온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베이스를 한국으로 최근에 옮겼었는데 그러면서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했었어요. 중국에서 8년 동안 살면서 사실 저는 일과 저 밖에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더 넓혀가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커리어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회사 생활을 계속 지속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스타트업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점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저는 나중에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부분들은 아직 고민 단계이긴 하지만 큰 방향성 자체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상업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상업화에 저는 이커머스 시장을 왔으니까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성은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물건들,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중국 시장에 팔아봤고 그 다음에 중국 물건을 해외에 팔아봤는데 사실 이게 지금은 단편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해외에 있는 상품들이 중국에 팔고 중국에 있는 게 해외에 팔고 한국에 있는 물건을 동남아, 일본에 동시에 파는 거는 왜 아무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글로벌리하게 사고 글로벌리하게 판다라는 개념을 저희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개념에 맞게 저는 좀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질문을 전체 다 소화하지 못한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궁금한 점들은 또 이렇게 따로 네트워킹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아시아의 한국인 2부 커리어 세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